네, 안녕하세요. 친근하고 해피한 회로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직렬로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익숙해졌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병렬로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나,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먼저 그려볼게요. 직렬로 했었잖아요, 직렬. 자, 직렬로 했을 때 이렇게 나요, 그림이. 내부저항 있고요. 요게 쭉 R1, 뭐 R2인데 R1, R2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그냥 R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V가 있는데 요 건전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나 얘나 V1이라고 쓰면 얘도 V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 있냐? M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M개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점점점 몇 개까지 M개까지 연결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단자로 묶었어요. 단자를 표현했어요. 여기다 이제 플러그를 꽂으면은 그때 외부저항이 연결된 걸 하겠죠. 그러면 병렬은 어떻게 되냐? 병렬은 똑같은데 얘를 옆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 기전력 있고, 건전지의 기전력 있고요. 여기에 당연히 뭐예요? 내부저항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기전력이라면 2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여기 책의 교재에서는 V1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V도 있는데 왜 V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자 전압을 V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기 위해서 V1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계속 병렬로 똑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몇 개 묶을 거냐면 똑같이 그냥 M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N개라고 할게요. N개. N개라고 하고 N개만큼 이렇게 묶었어요. 그때 이 단자 전압을 계산할 거고요. 여기다 이제 부하를 연결했을 때 실제 부하 전류가 얼마큼 흐르느냐, 요걸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얘나 얘나 요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결론은 똑같아져요. 뭐냐면 얘 내부 기전력이 있겠죠. 얘도 내부 기전력이 있겠죠. 그거를 내가 직렬이라고 치면은 M계라고 치면 MV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그냥 이게 V1이 되는 거죠. 얘는 뭐야? 직렬일 때. 얘는 병렬일 때. 근데 간략화시킨 그림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직렬이나 병렬이나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부 전압 강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이 있는데 이 R1이라고 했을 때 이 R1이 직렬에서 뭐예요? M개만큼 있기 때문에 M 곱하기 R1이 되는 거고, 직렬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내부 저항이 병렬이면 R1이라고 할게요. 이거 R1, 여기 V1. R1이 쭉 여러 개가 있으면 개수만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작아진다고 했죠. 두 개면 2분의 R1이 되고요. 세 개면 3분의 R1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병렬일 때 요 내부정 요걸 표현하면은 요거는 M분의 R1이 되겠네요. 차이점 알겠어요? 직렬일 때 똑같이 표현하면 직렬일 때는 건전지 같은 경우에 전압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MV1이 되고 병렬일 때는 그냥 V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은 직렬일 때는 개수만큼 더해지니까 R1 곱하기 M개. 그 다음에 여기 병렬에서는 작아지니까 내부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해서 작아지니까 M분의 R1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만 알면 돼요. 결국 여기다가 내가 최종적으로 플러그로 연결된 외부저항 R, 뭐 꼬마전구든 전열기구든 이렇게 연결할 거라고. 연결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하는 건 똑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 전압과 내부 저항을
표현하는 방법만 알고 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자자 여러분 똑같이 IR이 될 겁니다. 봐봐요. 여기까지만 틀릴 뿐이지 외부에 연결할 때 전류 흐르고 저항에 전류 흐르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이 단자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V는 IR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직렬이든 병렬이든 동일하다고. 알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병렬일 때 실제로 전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병렬일 때요, 요거. 병렬일 때 전류를 구하면요. 병렬일 때는 똑같이 R 토탈 분의 기전력이 있죠. 그럼 요때 R 토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항이 내부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작아졌겠죠. N개만큼. 그래서 N분의 R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외부에다가 저항 연결했죠. 그러니까 R. 이게 R 토탈이겠죠. 직렬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직렬이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라는 거는 전체 전압인데 전체 처음에 기전력인데 이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V1이 한 건전지의 기전력이었지만 그게 동일하게 다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V1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2.17회 공식 중에 전류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잠깐 한다고 치면은 이 V1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 수 있어요. 좀 이따 해야겠다. V1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왼쪽 옮기고 이항하다면 V1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아시고요. 그 다음에 2.17에 보시면 오른쪽에 하나 더 했어. 뭐 했냐면 여기 위아래 지금 번분수 돼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번분수 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곱하기 N을 해줘요. 곱하기 N. 그러면 요 밑에 있던 분모가 사라져. 그래서 보기가 좋아져.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NR1. NR1 없죠? N은 잘라지고 지워지니까 R1 플러스 R에다가 N을 곱하시게 돼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R1 지워지니까 R1만 남고 그 다음에 R과 N을 곱해서 RN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똑같은 걸 위에다 곱해야 되니까 V1에다가 N을 곱한 요 공식이 나온 거죠. 이거 결국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그림을 보고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무한히 하다 보면 무한히는 아니고 한 10번 정도만 해봐요.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번분수로 나왔을 때 이렇게 위아래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똑같은 문자를 곱해서 정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외우진 말아요. 연습하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공식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요. 병렬로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은 V1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고 뭐예요? 단자 전압 V라고 했어요. V는 요 많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IR이 나올 건데 IR이 어떻게 나왔냐를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V1이 있었겠죠. 원래 V1이 있을 때 이 V1에서 병렬이니까 전압은 다 동일해. 거기서 빼기. 뭘 빼야 돼요? 그렇죠. 내부 전압 강하를 빼야 되죠. 내부 전압 강하는 R1을 N개만큼 나눈 게 하나로 표현했을 때 요거라고 했죠. 요게 건전지 내부 저항인데 내부 저항이 병렬에서는 N분의 R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라고. 요거 플러그를 딱 연결하고 나면 전류가 흘러. 이렇게 흐를 거라고. 흐르면은 여기 N분의 R1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서 건전지 보면 오래 쓰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게 내부 저항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면 내부 저항에서 뭐예요? 내부 전압 강하가 생긴다고. 내부 전압 강하를 빼주면 단자 전압 값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은 처음에 배터리의 기전력과는 틀린 놈이다. 그래서 기전력에서 전압 강하를 빼줄 건데 전압 강하는 IR인데 병렬에서는 그 내부 저항 R 값이 뭐예요? N분의 R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빼준 다음에 다시
V1에 대해서 아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죠? 왜 정리하냐면 요 공식 봐봐요. 여기 보면 이 V1에 대해서 얘를 냅두고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이 V1을 요 전류와 저항만의 공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V1을 냅두고요. V1을 냅두고 얘를 왼쪽으로 바꿔줘요. 바꿔줘. 그럼 바꿔주면 V1 같은 경우에 요거 정리하시면 I 그 다음에 M분의 R1 플러스 R이 돼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요거 그냥 N을 곱하기 전 거 요거를 요쪽으로 이항한 거야. 이항하면은 요 공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V1은 I 곱하기 M분의 R1 플러스 R 가로 닫고 요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내려와. 그럼 빼기 I M분의 R1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은 똑같으니까 뭐예요? 빼주면 없어지겠죠. 남는 건 뭐예요? IR. 결국 단자 결합은 IR입니다. 결론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자 결합 부위는 IR입니다. 직렬 건전지 연결이든 병렬 건전지 연결이든 단자 결합은 무조건 외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단자 결합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실무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단자 전압을 구하세요. 그럼 테스터기로 여기 한번 볼게요. 테스터기로 외부 저항 양쪽의 저항값을 측정하겠죠. 멀티테스터로. 그 다음에 여기 클램프 온 미터 훅온 미터로 이렇게 전류값을 딱 측정하면은 흐르는 전류값 곱하기 저항값을 해가지고 여기 실제로 단자 전압을 계산할 수 있죠. 구할 수가 있다고. 또는 아예 단자 전압, 여기 걸리는 단자 전압 구하고 싶으면 여기 R 양쪽 끝에다가 멀티테스터를 딱 전압에다 놓고서 측정하면 전압값이 나오겠죠. 그걸로 흐르는 전류값 구할 수 있고. 왜 이런 짓을 하면 나중에 이 값을 다 알고 나면 내가 실제로 전원 쪽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잡하게 돼 있을 때 내부 전원의 전압 강화까지 예측해서 거꾸로 구할 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력공학을 하든 회로 이론을 공부하든 간에 내부 안쪽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걸 나중에 태분항 정리라고 할 거예요. 태분항 정리. 알겠죠? 태분항 정리. 그래서 그거까지 가려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6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 간단하니까.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같다! 생각하지 말고, 재밌다! 씨. 한번 풀어봐요. 예, 슬슬 졸릴 시간이 되겠지 않아, 됐을 것 같은데, 졸지 말고, 계속 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문을 보고, 아까 그림 그리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했죠. 지문을 보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평상시에 안 하면, 저랑 같이 그릴 때 안 하면은, 이거 보고서 내용이 뭔지 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기전력 1.5V짜리가 있어. 있을 때 내부 저항이 있어.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겠죠. 0.15 옴이 있어. 이게 내부 저항이 있대. 이걸 몇 개를 달았대요? 15개를 달았대. 근데 15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가 있고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 그때 외부 저항 2옴은 동일하죠. 그럴 때 각각의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 전류라고 할 건데 그 부하 전류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랑 병렬로 연결했을 때를 각각을 따져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요게 건전지 하나예요. 건전지 하나야. 이 건전지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직렬로 연결했을 때랑 병렬로 연결했을 때. 1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직렬로 계속 쭉 달았을 때 그걸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직렬로 달았을 때 이렇게 되고 병렬로 달았을 때 간략하게 하면 똑같아.
단, 이 기전력이 값이 틀려지고 내부 저항 값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직렬일 때 요 똑같은 배터리를 직렬로 쭉 달면 1.5V일까요? 아니면 1.5 곱하기 15일까요? 네, 1.5 곱하기 15개를 달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총 M개가 15개예요. 15개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전력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내부저항은요? 내부저항 R은 0.15죠. 0.15Ohm. 그럼 0.15Ohm이니까 0.15Ohm에 대한 토탈 직렬 저항 합성 저항 값은 0.15 곱하기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상태에서 이제 직렬은 여기다가 외부 저항만 달면은 요 부하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전지가 병렬로 쭉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기전력 E는 얼마예요? 1.5 곱하기 15입니까? 1.5입니까? 1.5죠, 그냥. 왜? 병렬이니까 건전지가 쭉 옆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동일한 건전지 값이 나오겠죠. 단, 병렬일 때 좋은 점이 뭐예요? 그쵸. 용량이 늘어난 거죠. 직렬일 때는 전압은 높은 대신 금방 얘가 배터리가 나가겠죠. 근데 병렬일 땐 전압은 낮은 대신 오랫동안 전류를 오랫동안 공급을 해줄 수 있겠죠. 용량 그릇이 커지는 거야. 그릇은 커지되 그 값은 전류의 값은 그릇은 커지되 전류값 양이 늘어난 거죠. 전류량이 늘어나고 전압값은 떨어진 거야.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좀 지울게요. 이거는 전압은 이렇게 높은데 그릇 크기가 작은 거예요. 얘는요, 그릇 크기는 되게 커, 넓어. 넓은데, 요 높이는 이렇게 작은 게 되겠죠. 대신, 여기서 똑같이 수조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전류 I를 흘려보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류 I를 이렇게 흘려보낸다면, 얘는 여기 물에 세기는 세겠죠. 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압은 큰 대신 전류량이 조금만 이 정도만 쓰고 나면 얘는 이제 없어져 버려. 소모가 다 돼. 근데 요거로 이 전류 같은 게는 요 수압은 낮은 대신 전압은 낮은 대신 오랫동안 많은 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죠. 양이 늘어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미지화 시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뭐 실제로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병렬일 때 그냥 그런 장점이 있다면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실제로 부하전류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전압값은 1.5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되냐? 여긴 저항은 0.15 곱하기 15개, 15배만큼 되는데 얘는 병렬이니까 작아진다고 했어요. N개만큼 동일한 저항이 있을 때 N배만큼 작아진다고. 그래서 저항값은 15개 중에 0.15음을 15개로 나눈 것만큼 작아질 거예요. 엄청 작아진 거예요, 저항값이. 그래서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R 토탈 값이 됐고, 내부 저항 R 토탈이 되고, 얘가 기전력 2가 되겠죠. V1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플러그를 꽂아. 플러그를 이렇게 꽂아서 외부 저항을 연결했어요. 그때 흐르는 전류 I 값을 구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외부 저항을 연결했을 때 요 전류 I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직렬일 때. 요거 한번 연결했다가 쳐.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직렬일 때 전류 값은요. 이렇게 내부 저항 값이 있겠죠. 그리고 외부 저항 값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저항은 0.15 곱하기 15. 15, 그 다음에 플러스 외부 저항이 얼마예요? 네, 2옴이라고 했네요. 얘가 2옴. 2옴이니까 여기다 2를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전력, 전체 기전력은 뭐예요? 1.5 곱하기 15. 1.5 곱하기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게 쉽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쉬운데 이거를 만약에 앞에 직렬 공식, 병렬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암기해서 집어넣으려고 해봐요. 공식도 생각이 잘 안 날 뿐더러
헷갈려 오히려. 나중에 머리 한번 흔들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직병렬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쉽단 말이야.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빨리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부하 전류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나 하냐면 약 5.29 암페어가 나와요. 얘가 직렬일 때, 직렬 건전지 연결했을 때 부하 전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병렬일 때는 이거 이렇게 병렬일 때 연결했어. 이거 직렬 연결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부하는 무조건 단자에선 당연히 직렬로 연결하죠. 그죠? 병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부 건전지를, 내부의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저항값은요, 여기 RT값이 15분의 0.15였죠. 즉 저항 하나가 있다면 그거를 15개가 있다고 치면 작아지니까 15로 나는 거고요. 플러스 외부 저항 2옴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건전지는 V1 곱하기 15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V1 하나예요. 네. 그래서 V1 값이 1.5V예요. 그래서 얘가 1.5V.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대략 약 0.75A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상 계산하니까 별게 없죠. 만약에 이걸 공시원고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림을 간략하게 그릴 줄 아시면 은 이 연습만 충분히 됐다고 하면 은 이 부하전류라고 하는 건 껌이에요. 껌. 알았죠? 씹다 버린 껌보다 더 쉬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전지 기본적인 건전지 연결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표현한 것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 기지감 한번 피시고요. 중요한 거 이제 하겠네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괴롭힐 수도 있지만 또 나름 알고 나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키레이호프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레이호프 법칙은요, 인트로부터 한번 깔고 나갈게요. 키레이호프 법칙은 여러분들이 키르히호프인데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음만 보면 크르흐 막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얘가 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받아들이면 이건 접근을 아예 하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전에 직렬과 병렬 회로만 완벽하게 알면 키르히호프 법칙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즉 내가 오히려 키르히호프 법칙을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깔고 들어가자면 이거 쉬운 거야. 그냥 비웃으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법칙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내가 처음부터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게임 셋이야.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디엔드가 되버려. 알겠죠? 그래서 키레이호프 법칙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교수들이 워낙 좋아해. 교수들이 좋아해가지고 문제 내기 정말 좋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엿먹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내가 얘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접근하시면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있죠. 미지수를 구하는 방정식 몇 개가 연립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쉬운 거다. 그러면 키레이호프 법칙이 뭐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키레이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레이호프라는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고 법칙을 만들어서 무슨 현상을 만들냐면 오메 법칙을 보고 이 뭐 부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을 해석하는 걸 그 앞에 선대 과학자들이 막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한 걸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 해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직렬 회로에서 전류가 일정하대. 근데 전압은 뭐라고 했어요? 분배된다고 했잖아. 나누어진다고. 나누어 걸린다고. 그 다음에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런데 전류가 분배된대. 근데 이거를 전압이 분배될 때 그 분배되는 전압은 처음에 기전력과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거 법칙으로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압이 있을 때 이거 한번 잠깐 회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기전력을 이렇게 사각형에 표현한 다음에 이걸 V1이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어. 저항. 이 저항이 있어. 저항에 이 전압의 V1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 틀릴 거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전류 방향이 왼쪽으로 흐르겠죠. 이때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저항 R1, R2, R3를 지나면서 뭐가 생겨요? 전압 강화가 생긴다면서. 그러면 전압 강화는 V1의 처음에 심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R1, R2, R3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여기는 뭐예요? 0V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V1은 IR1 더하기 IR2 더하기 IR3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 IR1에 의해서 전압 강화 여기서 일어나는 전압을 내가 V2라고 해.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사각형 한 다음에 여기는 V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한 다음에 V1이라고 했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내가 R2, R3, R4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V2, V3,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V4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표시하면 여기가 V2, V3, V4니까. 그리고 여기를 V2, V3, V4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수직을 다시 내가 정리해. 정리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왼쪽으로 옮겨. 그러면 V1 빼기 V2 가로는 빼자. V2 빼기 V3 빼기 V4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다 옮겼으니까 오른쪽에 뭐가 남아? 0이 남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걸렸던 기전력은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일어날 때는 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 합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겠구나. 이게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그럼 전압을 이용했으니까 무슨 법칙일까요? 전압 법칙. 즉 앞에 이미 오메 법칙에서 시작했던 직병렬의 기본적인 회로 해석을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수식으로. 그리고 이걸 좀 보기 좋게끔 이렇게 했다. 봐봐요. V1, V2, V3, V4 쭉 있으면 뭐예요? VN까지 가겠죠. 그러면 VN 전체를 한 폐회로 안에서 모든 전압을 다 더하면요. 그건 결국 0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 이 시그마를 보자마자, 이 시그마가 뭐예요? 다 합한다는 뜻이죠. 이 시그마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씨 못하겠어 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아예 안 보여주고 요렇게 설명했으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법칙으로 만들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알겠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류도 전류가 병렬회로 해서 여기 R1, R2 뭐 R3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R3까지 있어. 그때 이걸 한 점이라고 여기다 말할게요. 요 한 점으로 전류가 들어와. 들어오는 전류 내가 I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R1, R2, R3로 나눠지겠죠. 나눠진 다음에 여기로 쭉 빠져나갈 거라고. 그것도 I야. 그러면 한 점에서 요 전류가 딱 들어왔을 때 R1, R2, R3로 한 점을 통해서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병렬회로 해서 배웠단 말이야. I는 여기 I1, I2, I3가 있을 때 I1 더하기 I2 더하기 I3입니다.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부분을 왼쪽으로 이양해. 그러면 I 빼기 I1
빼기 I2 빼기 I3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럴싸하게 이 키르호프 법칙을 만든 키르호프가 그럴싸하게 좀 말을 만든 거야. 한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모든 전류를 다 합쳤을 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다 합해. 근데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앞에 전압이랑 똑같아요. 전압도 처음에 걸렸던 처음에 주어진 전압은 뭐예요?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전압 강하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것도 전류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전류 I라고 플러스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결국 0이다. 이거를 또 시그마로 표현해. 시그마 IN 여기 0부터 뭐 I1, 2, 3, 4 쭉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숫자만 붙인 거야. 숫자만 붙이고 다 더하면 시그마 IN은 0입니다. 이렇게 법칙을 만든 거야.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키르호프 법칙이야. 이걸 또 막 거꾸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꼭 공식이니까 어렵구나. 근데 결국 여러분들 잘 봐봐요. 알고 있던 거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간단해, 간단해. 전압법칙은요, 전압법칙은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될 거예요. 요거 봐봐요. 2법칙이죠? 2법칙이죠? 근데 잘 보면 뭐예요? V자가 보이죠? V자 보이죠? 2법칙. 1법칙은? I가 보이잖아. 전류 I. 그래서 1법칙은 전류법칙, 2법칙은 전압법칙 V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1법칙, 2법칙 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데 전류법칙, 1법칙은 병렬에서 써먹었던 거더라. 병렬에서. 그 다음에 전압법칙, 2법칙은요. 직렬에서, 직렬회로에서 내가 써먹었던 거구나. 이렇게만 인식하면 된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수식을 좀 전개할 때 연립방정식을 여러 개를 세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만 풀 줄 알면 솔직히 이게 뭐냐면 수학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만 풀면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웠나요? 그죠? 중학교 때? 중3 때인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더 수학이 빨라져가지고 더 어릴 때 배운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연립방정식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대학교라 해서 크게 막 대학 수학이니까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회로에서는. 물론 공업 수학은 어렵죠. 공업 수학은 되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회로를 할 거니까. 회로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건져서 적용만 시킬 줄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앞에 선대 과학자들의 공식을 적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법칙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제1법칙은요. 제1법칙은 전류법칙이야. 전류법칙이라서 전류가 처음 어떤 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놈은 플러스 나가는 놈은 마이너스로 표현해. 들어오는 놈은 플러스. 그래서 더 들어온 것과 나간 거는 다 합치면 시그마 I는 결국 0이다. 들어온 놈은 플러스 나간 놈은 마이너스 해서 요거를 다 수식을 전개하시면 결국 결론적으로 요거 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놈과 나간 놈은 동일하다. 이게 뭐예요? 0으로 표현한 뿐이에요. 이게 제1법칙 전류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 하나의 폐회로에서 폐회로에서 어떤 전압이 있다면 그게 부하에 걸리는 부하 전류든 전압 강하든 기전력이든 간에 그걸 다 더하면 여기 폐회로니까 이게 화살표가 있겠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다 더해주면 그거는 결국 전압이 여기 생성된 놈은 플러스 그 다음에 강화되는 놈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 나면 0이 된다. 이게 제2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키르호프 법칙이 1법칙과 2법칙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뭐 하려고 쓰냐면 회로가 간단한 상관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병렬화로, 직렬화로, 직병렬화로가 막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각각을 계산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크리오프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요 법칙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연립방정식 풀면 분명히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은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보존. 즉, 들어온 것과 나간 건 똑같다. 태양에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으면요, 지구에 복사가 된다면서요. 복사되고 반사되고 하는데, 태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빛은 지구가 받아들이고 반사하고 한 값을 다 합치면 결국 에너지가 다 동일하다면서요. 그죠? 내가 원펀치를 딱 날렸어. 날렸는데 빗겨 맞았어. 빗겨 맞으면서 손실된 값이랑 상대편한테 충격을 준 값이랑 합치면 내가 처음에 날린 펀치 값이랑 똑같다면서. 이게 다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물리학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때문에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실제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깨져있는 상태죠. 왜 깨졌냐면 뭐 그 검은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암흑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보면 내가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 분명히 작용하는 그런 신들이 있대. 우주까지 가서 미안한데 아무튼 그런 물질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값 때문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실제로 적용시켰을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대. 그런데 실제로 암흑물질까지 내가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실제로 우주에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완벽하게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이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전류에도 적용시키고 전압에도 적용시켰어. 그래서 들어온 놈과 나간 놈, 처음에 보낸 전압과 전압강에 의해서 손실된 거는 다 똑같단 얘기야.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시작해서 얘가 키르호프가 법칙을 만드는데 그게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키르호프 법칙은 직류던, 교류던,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이던, 교류 전원이던, 그 다음에 직렬 회로던, 병렬 회로던, 그 다음에 직렬 병렬로 회로가 있는데 R, L, C, 레지스턴스,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소자로 된 회로던 간에 또 반도체 배웠죠? 반도체가 소자로 된 직병렬 회로던 모든 거에서 다 적용이 된대.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RLC 뭐 반도체 모든 소자에 다 적용이 된다. 왜? 에너지 보존이니까. 에너지 보존을 깰 수 있는 건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것에서 다 적용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좋아해. 왜? 모든 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만 알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물론 착각이야. 왜냐면 중간에 조건들이 뭐 온도도 적용시켜야 되죠. 뭐 습기도 적용시켜야 되죠. 뭐 실생활에선 그게 적용시킬 게 너무 많아서 쉽진 않아. 근데 아무튼 다 적용할 줄 아는 내가 능력이 있다면 키르호프 법칙은 완벽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상적인 회로에서만 우선 적용시킬 거예요. 이상적인 회로. 도체에서는 저항이 0이고 소자에서의 저항값들이 우리가 집중경소회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자를 집중경소로 만들어가지고 RLC로 만든 다음에 그 임피던스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아무튼 얘를 웬만한 회로에서는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키르호프의 1법칙을 수식으로 하는 걸 적용시키는 동시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알겠죠?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거를 내가 공식은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문제에 적용이 안 돼. 왜냐면 문제는 원래 알고 있던 내가 직렬회로도 아니고 병렬회로도 아니고 직병렬회로 무지 복잡한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실제로 이거 어떻게 적용했을 때 좀 편할까 이런 것들을 저랑 함께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 잠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키르초프 법칙은 거기 46페이지 보시면요. 전류법칙이 나오는데요. 전류법칙을 제1법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유식한 척 할 때는, 키르효프의 1법칙은 전류법칙이라고 했죠. 전류니까 전류는 시큐렌트. 네. 그 다음에 법칙이니까 노우죠. KCL이라고 표현한구나. 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KCL 법칙을 이용해서, KCL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해석해라. 전압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전류기 때문에 이거 최종적으로 뭘 구할 거냐면 전압을 구할 거예요. 전체 전압을. 그래서 KCL을 이용해서 전체 전압 V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그때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요. 전압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압이니까 이렇게 되죠. 2법칙. 2니까 V예요. 그래서 KV. 예. 그래서 전압법칙이 되고요. 이 전압법칙은 나중에 KVL을 이용해서요. 전류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전체 전류. 그럼 전체 전류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키르초프 법칙이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요거 하나는 좀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점 하나에 전류가 들어온다고 했죠? 전류 하나가 플러스 돼. 그다음에 플러스 돼. 그다음에 나가 마이너스. 나가 마이너스. 또 들어와. 들어오면 플러스. 또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돼요. 자, 그럼 이때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접합점이라고 해서 정크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현하겠네.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정크션 접합점이라고 해요. 요 용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류에서는요 요 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다시요. 전류법칙에서는 뭐라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식을 전개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크션이든 또는 원래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조인트 포인트라고 해요. 접속점이라고 해요. 접속점. 근데 접속점이든 접합점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J라고 할 거예요. J. 알겠죠? 그래서 전류에서는 J라고 하면 접합하는 거니까 접속하는 거니까 여기 점에서 모든 전류가 들어오고 나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압법칙에서는 나중에 노드라는 걸 배울 거예요. 로드. 노령에서 같은 등전이면 다 노드라고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은 뭐냐면 저항이 이렇게 있어. 병렬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엄청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기서 노드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약간 좀 쉬워져. 노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저항 있을 때 여기 다 각각의 단자라고 칠게. 부하의 양쪽을 다 단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단자를 연결했을 때 요 부분은 다 한 점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선들은 다 일종의 점퍼선이지. 그럼 점퍼선일 때 여기서 요 부분을 노드라고 할 건데 이 노드 부분은 무조건 다 등전이가 될 거야. 등전이. 즉 여기 전압이 다 있을 텐데 이때 그래 여기 각각의 전압은 나 아직은 몰라. 그런데 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선이 연결된 부분 있죠? 선이 연결되는 데는 다 무조건 등전이야. 같은 전위값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V야.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10V라고 하면 여기서 10V에서 전압가가 일어났죠. 그러면 원래 전체 전압이 210V였어. 그럼 210V일 때 여기 10V만큼 감소됐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 요 노드 쪽은 다 10V만큼 감소되고 나머지 뭐예요? 200V 가지고 여기서 나눠 먹어서 전압강화가 일어날 거라고. 즉 여기 등전이면 우선 시작 여기서
210포트에서 10포트 뺐으니까 여기까지는 요 노드상에서 노드상에서는 무조건 다 뭐예요? 200볼트로 시작할 거예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이때 여기 10볼트만큼 빠지면 여기서부터는 200볼트부터 다 계산하면 돼. 여기도 뭐예요? 200볼트. 여기도 200볼트. 여기도 200볼트. 여기도 200볼트. 즉, 요 부분, 노드 부분 다 뭐예요? 등전위로 200볼트가 될 거라고. 요 개념만 알면 돼. 알겠죠? 요 개념만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뭐 별거 아니야. 연립방정식만 세워서 연립방정식 푸는 수학적인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 다시 한번 볼게요. J법칙, KC의 법칙에서는 접합점에서 들어온 놈과 나간 놈인데 여기서 들어온 놈과 나간 놈에서 요 접속점 J에서는 무조건 0이 될 거다. 들어온 놈과 나간 놈은 똑같아질 건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접속점 J라고 할 거고 내가 J라고 할 거고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KC의 문제에서는 다 풀 거라고. 그 다음에 전합법칙에서는 요 노드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노드라는 부분은 무조건 등전위가 될 거야. 등전위가. 그래서 등전위라고 가정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너무 쉬워져.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과 요 접수점이라는 개념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걸 적용해서 실제로 KC의 전류법칙과 KV의 전압법칙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적용하고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고 놀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점수 좀 한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는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키르치호프 법칙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